배우 김성환이 TV조선의 스타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했습니다. 이날 김성환은 둘째 아들 김도성에 대해 외국에서 연기를 공부하다가 아주 애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아들이 KBS 탤런트 시험에 응시했을 때 내가 떨어뜨렸다며 아들에게 원망을 크게 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성환은 아들이 합격하게 되면 나하고 관계없다 해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았다며 그런 오해를 없애려고 1차에서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환은 자신이 나중에 연기를 해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걸 깨달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나 불만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TV조선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타다큐 마이웨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진솔하고도 담백하게 전달하는 신개념 인물 다큐 프로그램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50분에 방송됩니다. 또한 김성환이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럭셔리한 자택을 공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방송에서는 그는 1970년 TBC 10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으며 무명 시절에 별의 별 역할을 맡아 죽어있는 시체부터 걸어가는 사람, 군인 포졸까지 다양한 역할을 소화했다고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주말 드라마 현애타는 알고 있다에 주인공에 발탁되었으나 드라마 제작이 취소돼 실직 위기에 놓이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0년대 언론통 폐합으로 TBC가 폐국되면서 드라마 제작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김성환은 내 연기 생활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10년간 해온 꿈인데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컸다고 당시를 회상하며 김성환은 이를 드라마를 한 달 내내 하면 월급이 30만 원이었는데 이 금액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 출연을 해도 많지 않은 돈이어서 출연하고 이래서 2년은 놀았다고 말했습니다. 주인공을 한번 하면 단역 일은 안 준다는 상황이었습니다. 드라마 제작이 무산된 후 계속해서 놀 수밖에 없었고 당시 생활고를 토로했습니다. 이에 그는 80년대 통행금지가 풀리며 스탠드바 주점이 생기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 큰 힘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밤무대 행사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공개된 김성환의 한강뷰 집은 그가 배우와 가수로 노력한 결실을 얻은 집이었습니다. 한강이 시원하게 내려다보이는 럭셔리한 집을 소개하며 김성환은 한강을 바라보는 조망이다, 그렇게 크게 자랑할 건 없다면서도 큰 복이고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환은 가수로도 꾸준히 활동 중이며 앨범을 꾸준히 발표하고 가요 무대 등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 김성환은 아내와 결혼해 가정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부인의 나이와 직업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김성환은 와이프와 결혼 이후 두 아들을 자녀로 두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김성환은 1997년 KBS 드라마 정 때문에에서 김거식을 맡아거식이라는 유행어로 큰 사랑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성환은 데뷔 초에는 시체부터 걸어가는 포졸 등 많은 단역을 소화하며 서러운 무명 시절을 견뎌냈습니다. 배우로서만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질 때는 오랫동안 밤무대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김성환은 그렇게 연기를 계속하기 위해 어떻게든 버티던 시간이었고 죽기 살기로 단역을 맡아 최다 출연자상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김성환에게는 그를 응원하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연기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뛰어난 재주를 가진 김성환에게 부러움을 표하며 자신과는 달리 밤무대를 할 때 계약 기간이 3개월 정도였는데 김성환은 6개월은 기본이었다고 웃으며 고백했습니다. 지금은 데뷔 54년 차를 맞이한 김성환은 늦깎이 가수이기도 합니다. 그는 드라마 정 때문에에서 부른 김거식의 주제가 인생을 시작으로를 시작으로 최근까지도 신곡을 내며 가수로서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디너쇼 현장이 방송에서 공개되면서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김성환의 모습이 좋다는 인상적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또한 트로트 가수 송대관은 채무 해결을 위해 월세살이를 했다고 밝히며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고백했습니다. 집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트로피를 보며 자신의 재산이자 모든 결과물이라고 언급한 송대관은 경매로 집을 내놓고 3년 전까지 월세살이를 했습니다. 이사 올 때는 월세로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송대관은 자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어마어마한 양의 짐을 거의 10트럭 정도 버리게 되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의 부동산 사업이 실패하여 수백억 원의 빚을 지게 되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대천 어딘가에 넓은 땅덩어리가 있는데
한 7만 평 정도의 대지로 집을 짓기에 매우 적합한 평지였습니다. 아내가 이 땅을 매우 좋아해서 자신이 직접 가꾸겠다고 말하자 송대관은 이 땅을 구매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융자를 활용하여 땅을 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땅 계약 문제를 해결하고 돈으로 현실화하여 되돌려받아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자가 쌓여 빚이 280억 원까지 불어난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태로 송대관은 송사에 휘말리게 되었으며 이후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자신의 활동에 꼬리표를 달게 되어 가요계에서 1년 정도 동안 마음을 심란하게 하며 노래하는 것을 중단한 적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다행히도 송대관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가요계에서 노래 부르는 열망이 전혀 생기지 않아 스스로 1년 동안 노래를 쉬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송대관은 자신의 이태원 집을 처분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았지만 수백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모두 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지금까지도 빚을 갚기 위해 10년에 걸쳐 회생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대관은 가짜 뉴스로 인해 받은 상처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송대관은 재기를 위해 발버둥을 쳤으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고 해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자살로 튜브에 떠돌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거짓과 가짜 뉴스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자신을 공격하였고 이로 인해 그 부분에서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송대관은 힘든 상황에서도 아내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자신과 함께 어려운 시절을 버텨주고 헌신해온 아내를 소중히 여기며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아내가 그를 위해 통곡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함께 한 무명 시절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아내는 1953년생으로 올해 69세로 송대관보다 7살 연하입니다. 또한 송대관은 오랜 시간 동안 가요계 동료이자 라이벌로 활동한 태진아로부터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에서 송대관은 고마운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배 가수인 방시리의 요양원을 찾아가 위로의 선물을 전달하고 어려운 시기에 10억 원이라는 큰 돈을 기꺼이 빌려준 배우 김성환을 초대해 함께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또한 태진아의 카페를 방문하여 그녀로부터 받은 도움에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이어서 송대관은 건강 상태를 묻는 태진아에게 잠시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옛날에 와인을 한 병 두 병 마시고 자니까 위가 견디지 못해서 위 수술을 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병원비를 내기도 벅찼지만 태진아가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지불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송대관은 그렇게 태진아의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겉으로는 티격태격하면서도 내면에서는 뜨거운 애정을 느꼈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다시 살아난다고 태진아에게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이에 태진아는 형님이 나한테 감사한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감사해야 해요. 형님 덕분에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고요 라고 말하며 송대관의 노래 덕분에 인생이 잘 흘렀다고 인사했습니다. 송대관은 태진아가 어른이 됐다는 등 어울릴 수 있는 말들을 하면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태진아는 형님이 가수이기 때문에 선후배 관계나 존경하는 뜻으로 친형 같다고 했으며 형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줘야 하고 그게 형과 자신의 끈끈한 정이라고 끈끈한 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고두심은 과거 한 드라마에서 부부로 출연했던 김성환과 군산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군산은 김성환의 고향이자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도시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추억을 나누며 군산 명소로 떠오르는 100년 전통 말랭이 마을을 찾게 됩니다. 길을 걷다가 고두심은 놀라며 어머 수미 언니가 왜 여기 앉아있냐고 물어봅니다. 김성환도 수미 누님 여기서 뭐하고 계시나요? 라고 덧붙입니다. 그 둘이 놀란 대상의 정체는 김수미가 앉아있는 모습의 벽화로 말랭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김수미를 기념하기 위한 벽화였던 것입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김성환은 고향 선배 김수미에게 전화를 걸고 김수미는 다정하게 고두심에게 두시마라고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며 통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